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재미있는 마을을 발견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것도 진짜 이런 벽체가 보게 되면은 다 이렇게 빨간 벽돌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것도 초가집이었어요. 초가집. 가까이 한번 보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이 옛날 시골집 몇 개 있어서 함께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. 네, 저거 보세요. 옛날 풍경 그대로 있죠. 살면서 여기가 이제 텐마루가 여기 원래는 이 녹색 대문이 옛날에 나무 대문이었을 거예요. 이런 데가 이제 텐마루였을 거고 저런 이제 샤시가 이제 원래는 그 나무 창살이었을 거예요. 그 정도만 보고 오히려 요 앞에 있는 이 집이 오히려 재밌어. 야, 집은 아닌데 창고예요. 창고는 많이 봤지만 또 이런 창고는 좀 처음 보네. 집 같은 조그만 미니집 같은 창고죠. 농막은 아닌데 창고가 마치 창고 스타일 반 집 스타일 반을 섞어놓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에요. 땡치리도 지금 앞에 있고 막 기서대면 땡치리 한번 보러 가야겠는데. 땡치리, 땡치리 아저씨 인사 좀 하세요. 시청자님한테 인사 좀 하세요. 땡치리 아저씨. 네, 이거 보세요. 예. 아까 방금 봤던 그 건물이죠. 창고 아주 그냥 입구가 아주 작죠. 거기에 숙이고 들어가고 여기 이제 화장실. 사람 화장실이죠. 뭐, 땡치리 화장실은 뭐, 따로 없죠. 뭐. 여기도 문자. 여기는 이게 벽도, 이렇게 조그만 벽이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전 돼지 막사였던 것 같아. 이런 스타일에 보면 돼지 키우던 흔적이야. 지금 이제 시골에도 참 옛날 풍경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어요. 이것도 돼지 막사였을 것 같고. 아, 여기 무슨 뭐, 여기도 집이거든요. 요 집도 한번 보죠. 앞에는 뭐 고추밭. 어우, 지금 가을인데 고추 딸 시기는 지났죠. 고추는 안 따면 이제 시커매져요. 시커매져가지고 뭐 먹지도 못하죠. 뭐. 여기도 시골집, 세트 지붕의 시골집이죠.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살고 계시는 것 같아. 대문이 딱 열려 있으면은 사람이 살고 있을 확률이 95% 이상이에요. 네. 저 오늘 가을이라 당연히 아주 풍경이 좋아요. 앞에 산도 있고 돌아다니기 딱 좋은 날씨예요. 밤에는 좀 아마도 일교차는 좀 날 거예요. 시골의 전형적인 풍경이죠. 이렇게 요 집은 말 그대로 집이 딱 한 채밖에 없어 보니까. 보통 안채 바깥채인데 이게 한채. 그래도 시골집도 이제 지역마다 달라요.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말이 시골집이 땅에 땅 가치로 하는 거죠. 뭐 시골집이야 다 옛날 집이라 건물 가치는 거의 없고 땅 가치. 수도권하고 가까우면 뭐 한 평당 100만원 이상씩 하는 거고 저 아랫역에 내려가면 뭐 골짜기 같은 데는 뭐 1000평에 뭐 얼마에 1000만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죠 뭐 어쨌든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 구경을 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